요거를 마무리하자. 금방에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. 네. 이게 이게 없네 여기. 지울 리가 없을 텐데. 이건 그 드라이버 리소스 그거 있죠. 아 끝낼 때 지웠나 보다. 다시 받아야지. 이것도 TV 바로. 그다음에 태까지 된 거를 한번 요거 했고, 그다음에 URL을 인급받은 이미지 요걸 해야 돼. 그러니까 이게 22였을 거야. 크로스 8022 여기있다. 아직 실행. 아 그러네. 나왔어. 그러면은 저장 잘 됐나 보고. 잘 받아졌네. 어? 이거 아니야? 이거일 리가 없잖아. 이걸 받았으면은 이렇게 나왔겠지. 이거 받지도 않고 왜 이렇게 나왔대? 아, 이 언택트 티처 파일이잖아. 이거 봐. 이거 들어가. 요거 요거 이상한 걸로 들어왔다. 요것도 고쳤어. 자 됐고, 이제 요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그냥 보여줘야 돼. 이게 어려워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했잖아.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가 보여줘야 돼. 여기에 그냥 어떻게? 이런 식으로.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야. 그냥 이렇게 보면 되지. 이렇게 보면 되잖아.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내부적인 처리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결과 같은데 왜 이런 걸 하냐. 이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지. 이걸 받아서 너비를 줄인다거나 높이를 바꾼다거나, 이 워터마크라고 알지? 예. 워터마크를 박는다거나 이미지에 뭐 그레이스케일 효과를 준다거나 그런 버전을 너무나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.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규칙인데 URL은 가장 마지막에 둬야 돼. 그래서 이펙트 그레이스케일 나중에 뭐 이렇게 할 거야. 그레이스케일을 주면은 그레이스케일 버전 나오고, 그 다음에 이펙트 라운디드 코너 이렇게 하면 약간 이렇게 나오. 일단 저희가 뭐 너비랑 높이는 일단 했으니까. 자 이제 나와야 돼. 왜 이래. 거지. 요청이 들어왔는데 아마 둘 다 유니크일 걸? 근데 바꾸시지 않았어요? 하나는 키로 바꾸셨었던 거. 그러네. 얘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또 저장하려고 하다가 그런 거 같은데.
그렇다면 힘들지. 뭐 이런 걸 거야 아마. 여기다가 이렇게 오리진 URL이 아니야 이건. 요걸 이렇게 가야 이렇게. 그러니까 current URL이 요거거든. 요걸 기준으로 이걸 키로 잡아야 되고, 요걸 키로 잡으면 안 돼. 아, 그건 오리진 URL. 어, 그치. 요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요 URL, current URL 가지고 해야 되니까 됐지. 뭐라고 할까 이거는. 이미지가 목으로 된 이미지가 중복으로 저장되려고 하니까 지금 계속 그 키에 의해서 우리가 났던 거지. 원래 그 마지막에 생겼네. 이제 URL이었다가 거기서 이제 오리지널 URL. 그치. 근데 오리지널 URL도 아니고 커런트 URL이 돼야 된다. 어, 그러니까 커런트 URL 써야 될 곳에 이걸 썼고 이걸 써야 되고 저거 그 연장선이었던 거야. 이거까지 했었어야 되는 건데.